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 앤 화초입니다. 여기는 제가 화초들하고 다육이들을 월동시키고 있는 뒤에 베란다거든요. 근데 이게 촬영할 수 있는 폭이 좁아가지고 영상 찍기가 좀 편치는 않은데요. 제가 다육이하고 화초들 월동하는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창틀에 다 올려져 있었고요. 저 세탁기 위에 올려져 있던 화초하고 다육이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햇빛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제 있던 애들을 제가 철제 4단 선반 두 개가 지금 이 베란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제 선반이 4단 선반 맨 윗칸에는 워터코인 화초들 썬로즈, 잎고지, 잎고지들이에요, 여기는. 잎고지 해놓은 애들이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칸에는 썬로즈, 저 안에는 무늬 썬로즈, 요 밑에는 꽃기린, 카랑코에 꽃기린. 이 4단 선반이 원래 넘어져가지고 여기에 걸쳐져 있었어요, 이 벽에. 그래서 애들이 많이 안 다치고 화분도 많이 안 깨졌거든요. 이게 기울어가지고 넘어져서 여기에 기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터코인 이 유리병이거든요. 요것도 안 깨져서 딱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다육이들 많이 안 다치고, 근데 꽃기린 요거 뒤쪽에 있는 하나가 꺾였거든요. 그러더니 뿌리는 살아있는데 꺾이더니 몸살을 해가지고 잎이 노랗게 돼갖고 다 떨어지고 그러네요. 정말 이뻤던 애인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죠.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카랑코에도 여기서는 햇빛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꽃이 안 펴요. 이제 꽃기린, 예쁘게 크는 꽃기린 이제 겨울나기 여기서 하려고 하고요. 달개비는 일로 밀려났어요. 원래 세탁기 위에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번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성장 번식하고, 밑으로 이제 위가 수북하다 못해 이제 밑으로 이렇게 꼭그 여왕벌 주위에 일벌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리한 밑에 칸에 있고요. 오션 또 여기서 햇빛은 많이 못 받아도 통풍은 잘 돼요. 이쪽에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여기 이제 꽃기린.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창문 다 닫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제가 1, 2월 달에는 이렇게 쭉 4단 선반이 지금 두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비닐 커튼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싱크대요 위로 해서 이 밑으로 요 밑에까지 제가 비닐을 지금 거의 한 4m 정도 끊어놨거든요. 위에 철사에다가 커튼을 만들어서 여기를 1, 2월 달에는 밤으로 쳐주고 낮으로는 걷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뒷베란다, 잎고지들, 트리안, 긴기야나는 한 1월 달쯤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통풍 때문에 내놨고요. 트리안은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서 벌거숭이가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베고니아. 한 번씩 이제 보셨던 애들인데, 여기 이제 철자 선반, 두 번째 철제 선반. 여기는 맨 윗칸에도 작은 애들, 그동안 창틀에 있었던 애들, 여기에 이렇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물드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잘안 나와요, 영상이. 그래서 내가 안쪽 실내로 갖고 가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기 폭이 좁아갖고 영상이 잘안 나와요. 철제 선반 저 뒤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누비 레크레스도 따글따글하고 천대전송 철화. 여기는 트리안. 트리안이 참잘 크네요. 물을 매일 줘야 되고요, 트리안은. 여기 선인장. 여기 잎고지들이에요. 잎고지들. 잎고지들 그냥 한대 몰아 심어 놨는데 나중에 크면 분리시켜 주려고요. 지금
콩물에 있는 애들도 창틀과 창과 창틀 사이에 쭉 있어가지고 입꽂이 따로 심어서 어디다가 그 늘어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클 때까지는 입꽂이 판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키워서 한 개씩 이제 크면 분갈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입꽂이가 잘 되진 않아요. 햇빛 좋은 데는 다 다육이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늘에서는 애들이 튼튼하게 안 자라더라고요. 연봉이고요. 연봉은 저 밑에 애기들 다 이렇게 심어줘서 애기들도 밑에 있어요. 저 안쪽에도 있고요. 익스패트리아 철화. 또 제가 아끼는 금. 웅동자 금, 초록금. 루비레크리스가 이제 꽃이 이제 하나씩 피네요. 바람이 좀 붑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 안에도 불사조. 이렇게 모듬 심어진 애들은 잔삭다리고요. 요 안쪽에도 선인장들도 있고요. 자보. 자, 이렇게 다 겨울에 월동 잘해서 봄에 또 이쁜 모습 다시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자보, 여기 또 여러 개 심어진 자보도 있어요. 여기 안에 안쪽에. 여기 콩분들도 뒤에 숨어져 있고요. 이렇게. 또 이게 멘도사예요, 멘도사. 이거 보여드릴게요. 멘도사 입꽂이인데, 아, 제 조금, 웃자라지 않게, 멘도사는 뭐, 잘못하면 웃자라가지고, 콩나물 같아가지고, 햇빛에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지금 바람 불어서 눈이 막 그냥 혼자 다치고 그러네요. 근데, 요 위에도 모듬 심기 한 애들 위에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월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여기다 이제 1, 2월달 추울 때는 비닐 커튼 쳐서, 그렇게 월동을 여기서 실내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멘도사 입꽂이 이거 잘 크면 이쁠 것 같으죠? 지금 초록초록하니 아주 애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늘은 자, 뒤에 베란다 월동하는 다육이하고 화초들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추위에 다육이 관리 잘들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안녕히 계세요.